신앙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7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78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증 올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 변하는 것은 노쇠해지고 계시는 저희 부모님과 양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몸에 독이 쌓여가는 우리 집사람과 점점 더 무럭무럭 커가는 사남매입니다. 우리 어머니의 오랜 기도 제목인 아버지의 술 끊기는 저와의 합심 기도로 70세가 다 되셔서 술을 끊으셨습니다. 하지만 술로 망가진 몸으로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그 술마기가 이제 우리 막내 동생에게 붙어서 그 몸을 망가뜨리고 정신까지 인생까지 삼켜가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늘 바라보면 한편으로는 안 되고 한편으로는 부모를 괴롭히기 때문에 화가 많이 납니다. 아무리 설득하고 설득해도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는 막내 동생입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겠죠. 우리 집사람은 2년 전 몸 속에 혹이 7cm, 2cm 두 개가 있었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네.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불면증에 시달리며 지독한 두통과 토함 속에 독한 약을 6알 이상씩 먹어도 잠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 역시도 작년 중일 때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지금은 잠도 잘 자고 있습니다. 네. 저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와 함께 하시고 치료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요즘은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 애엄마를 치료하신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틈이 나면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지만 더 집중하여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지 못해 하나님께 데려오지 못하는 불충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영혼들을 꾸준히 만나는 가운데 어떨 땐 생각지도 않은 영혼을 붙여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만나는 사람마다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참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죄인인데 이번 주간에도 우리 집사람의 가슴속에 혹이 있었고 제가 화장실을 갔는데 아침에 이제 피가 섞여서 나왔는데요. 검사 결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 괜찮다고 나왔습니다. 네. 늘 함께 해주신 하나님한테 큰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드립니다. 네. 네. 나도 온전하니 마음에서 모두가
함께 남중도 전도 목표를 보고 드립니다. 저희 남중도는 매 주일 오후 2시 30분 하나로마트 앞에서 음악 전도를 하며 직장과 가족의 관계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 목표 20명, 알곡 10명을 목표로 전도에 힘쓰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실 때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상청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